쓰러질 건 안 돼. 그래서 탁 맞으면 이렇게 탁 맞잖아. 때리면 이 정도 돌아볼 때. 야, 이만큼 됐으면 이렇게 올라오면 카메라를 하나 굉장히 안 돼. 좋겠다. 네. 그렇지. 자, 옷은 하고, 옷은 하고, 처음에. 스타트! 에이, 고! 무슨 일이십니까? 스타트! 자, 고! 정태성이고 이 사건의 배우자 정답입니다. 오케이, 걸렸어. 자, 스타트. 말려서. 내가 정태성이고 이 사건의 배우자 정답입니다.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겁니까? 그래, 내 앞에서 말해줘. 살인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강영사님입니다. 생각해봤습니까? 친구를 잃은 슬픔이 이렇게 큰데 가족을 무참하게 잃은 슬픔이 과연 얼마나 클까?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까? 죄송합니다. 아. 여기고? 네. 이거 한 번 더 하잖아. 예. 좀 더 끌어올리자. 처음 깜짝 좋았는데. 아, 예. 지금 대사가 중요하니까 후속 들어가도 한 이 정도까지 들어온 거. 바로 강영사님입니다. 자, 할게요. 아, 그러지. 자, 네. 자, 스타트! 네. 아이, 좀. 자, 손 넘겨주고, 아이, 고! 생각해 봤습니까? 친구를 잃은 슬픔이 이렇게 큰데 가족을 무참하게 잃은 슬픔은 과연 얼마나 클까?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까? 17 자신의 꿈을 펼치지도 못한 가난한 소년 정태영, 그리고 그 소년 가족의 인생까지도 강영사님은 한순간에 무참히 끝내버린 겁니다.
눈치 말했지만 날 찾아오려면 내가 정태성이며 당신이 찾는 배우조정대란 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십시오.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요. 아무래도 집에 가서 좀 쉬셔야겠어요. 아저씨, 이렇게. 아저씨, 자식아. 무시야, 새끼가. 꼭 해야 나와있지. 네, 죄송합니다. 난 이런 식으로 좀. 저는. 주선 누나. 이 여자. 나 생각하고 있어. 무시. 내가 나 깨잖아.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까? 좋아. 그쪽이 왜 오지? 온다, 와봐. 강 형사님 변명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나한테 없습니다. 그리고 사고든 고의든 당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용서하기 힘들다는 거 알아? 난 너무 비겁했으니까. 그래도 살아보고 싶었어.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거 알면서도 다시 살아보고 싶었어.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숨을 쉴 때마다 태훈이 생각이 났어. 살아있다는 게 정말 지옥 같았어. 그런데도 살아보고 싶었어. 마음속으로 천번 만번도 더 했던 이 말을 이제 알아서 미안합니다. 하지만 당신은 내 손으로 잡을 겁니다. 당신은 내 손으로 잡을 겁니다. 컵 좋아. 오케이. 오케이. 자, 다음 자, 18시간 있어요. 아, 좋아.